오늘 공부하는 라운드로빈은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잠깐 리뷰하고 갈까? 누가 말해봐. 어? 지난주에 뭘 했고 오늘 뭐 할지 누가 정리 좀 해봐. 그래야지 이게 강의가 연결이 돼.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냐? 오늘 거 예습해 왔니? 제 뒤에서부터 할까? 맨날 뒤에만 시켜서 미안하다. 오늘 가운데 좀 해보자. 저기 아디다스 니부터 옆으로 쭉 가봐. 오늘 무슨 공부하면 돼? 그건 나도 알아. 그거 말고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니? 잠깨 학교 온다고 공부 시작한 거 아니야. 레디 상태에 가야 돼 너들이. 응? 슬립 상태에 있는 놈들이야. 잠깐. 그래서 뭘 지난주에 뭘 공부했어? 더 구체적으로. 어? FCFS가 뭐였지? 처음 거 입력한 거에다 똑같이 이제 먼저 나온. 그래서 너 계속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밖에 말 못하냐? 자동으로 쭉 얘기 끝까지 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저 지금까지 잘했어. 계속해. 이거를 왜 해야 되니? 어떤 스케줄 어떤 게 아니지? 스케줄 여러 스케줄에 대한. 그렇지.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케이. 안 하면 무슨 문제 있어? 어떤 게 좋고. 그렇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조차 몰라.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저 친구 공부 많이 한다, 그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거였다. 그지? 그래서 그 옆에 누가 할까? 네가 해볼까? 평소에 나랑 얘기 안 한 사람 좀 해봐. 네가 해보자. 유저에 대한 뭐라 시스템 쪽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기준을 잡았는데요. 유저 쪽으로는 평균 응답 시간 최소화랑 그다음에 프로젝트 프레임 총 시간 최소화. 아, 그게 우리말로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다. 뭐라고? 프로세스 수행 총 시간 최소화. 그게 영어로 뭐냐? 영어로는 턴어라운드 타임이야? 턴어라운드 타임이 그렇게 길어? 오케이. 턴어라운드 타임이래. 지금 프로세스 수행 시간 이게 참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야. 뭐라고? 프로세스 총 수행 시간. 그다음 평균 응답 시간 다른 거야? 이게 평균 응답 시간이 다른 거야? 같은 거야? 이게 턴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프로세스 총 수행 시간 아닌데 그냥 번역 잘못됐는데 평균 응답 시간 이게 뭐라고? Average response time. 또 뭐가 있어? 이 평균 응답 시간은 말 된다, 그지? 또 평균 응답 시간의 변화의 확률이 10%. 평균 응답 시간 변화. 아, 이게 variance지? 네. 다 마음에 드는데 얘가 이상해.
프로세스 총 수행 시간이 턴어라운드 타임이 아니고, 아, 맞다. 또 하나, 아, 맞아. 오케이. 프로세스 수행 시간 맞아. 또 하나 더 있었지. 스루풋을 뭐라고 번역해? 어? 단위 시간? 시간 뭐? 처리량? 이렇게? 아니, 그냥 책에 번역이 뭐가 돼 있냐고? 아니, 아니, 우리말로. 단위 시간 내 완료되는 프로세스 수.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맞아. 단위 시간 내 처리되는 프로세스 수. 이게 스루풋이다, 그지? 이게, 뭐, 영어도 알아야 되고, 키워드니까, 터미널러지거든? 정의. 이거 기억해 두자. 하여튼, 뭐, 우리말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속 얘기해. 예, 그, 방금, 스루풋. 밑에 세 개가 유저 오리엔티드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오리엔티드 스케줄링에 또 다른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스루풋이랑 CPU의 활용도 최대화, 공정성, 그런 자원의 균형이 있어요. 굿. 지금 얘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용어가 기준이다. 그지? 저런 관점에서 스케줄러 알고리즘들을 한번 평가해보자, 이런 뜻이다. 아, sorry. 이 창가에 좀 이게 블라인드라고 그러나? 저걸 좀 밀어봐. 좀 확 열어봐. 너무 깝깝해. 옳지. 그 뒤에다. 확 좀 열어. 이 아름다운 봄날이 왜 이래. 우중충하냐. 그 뒤에도 열어. 성범. 자,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 모르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를 내 스스로가 몰라.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 저기 에어컨 앞에 턱 꿰고 있는 너. 스케줄링 알고리즘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다 필요하니? 안 필요해. 아까 먼저 단계에서 다 필요하냐? 다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first come first serve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지. 근데 그게 특성이잖아. 그치? 그럼 그 특성에 맞는 스케줄링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다 가르치는 거야. 필요해. 결론은. 응?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라운드 로빈은 이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리잖아. 얘 한번 돌리고 얘 한번 돌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돌리거든. 근데 이런 거는 어디에 좋을 것 같아? 굉장히 또 균등하게 한 번씩 돌려주거든.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런 조합이 의외로 필요할 때가 있다고. 예를 들면 공장에서 뭘 로봇을 돌리는데 일을 아주 균등하게 똑같이 해줘야 될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이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제일 좋아. 스케줄링만 꼭 좋은 게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정말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줘. 오케이? 필요 없는 거 가르치게 하겠어? 이제 대충 지난 수준까지 올라가, 지난 시간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다. 웨이크업 했지? 레디 큐에 들어갔니? 너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 계속 할게. 여전히 지금 이슈는 이 잡들이 슬립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뉴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러닝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거. 이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 그게 뭐였니? 스케줄러가 언제 스케줄을 하냐? 는 기억나? 이틀 전이다. 화요일 날 공부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기서 노는 놈이 스케줄러잖아. 얘가 스케줄러거든. 그지? 스케줄러인데, 제 스케줄러가 언제 돌아? 저게 왜 의미가 있어? 누가 할까? 그 앞에. ROTC 아저씨. 나 너 공부시키고 싶어. 너 나한테 도망 못 가, 이놈아. 끝까지 공부해야 돼. 내 질문이 뭐였니? 그게 왜 의미가 있어? 넌 언제 작동해? 네 마음이 언제 움직여? 배고플 때. 그지? 네 마음이 언제 작동해? 네 마음에 욕심이 언제 있어? 네 마음은 안 움직여. 고장났어? 나 봐, 인마. 너 배고프면 마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또? 잠만 자면 마음이 움직여, 안 움직여? 자고 싶지? 그런 거야, 얘도. 스케줄을 해야 될 때, 스케줄러가 언제 마음이 움직여? 포커하면 새로운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적에. 굿. 또 맞아. 지금 이쪽 라인을 얘기한다. 그지? 근데 조금만 ROTC 아저씨가 크게 얘기하면 안 되겠냐? 지사하게 그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냐? 또 네 생각,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세요. 이게 러닝 되던 놈이 여기서 CPU로, 이게 CPU잖아. CPU를 차지하고 이게 돌다가 언제 이쪽으로 쫓겨나? 타임아웃 되면. 언제 타임아웃 돼? 어? 언제 타임아웃 돼? 자기 타임을 다 쓰면. 자기 타임 퀀텀을 다 썼을 때 타임아웃 되지? 그게 몇 초라고? 숫자로. 언제 타임 퀀텀이 보통 평균 얼마야? 100분의 1초. 알았어? 저기 뒤에 가서 이따가 네 마음에 들 때까지 벌 좀 받아. 집중 안 한 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자기 타임 퀀텀이 끝나면 100분의 1초. 대충 끝나면 이쪽에 또 들어간다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또 있었지? 책에. 또 어? 언제? 터미네이트 됐을 때. 이게 조합이 완전히 끝났을 때 CPU가 B잖아. 여기 돌던 놈이 타임 퀀텀이 덜 끝났는데도 일이 끝났으면 자기 타임 퀀텀을 덜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쑥 나가면 여기가 또 비었잖아. 비니까 스케줄러가 또 돌아야 되지? 또? 하나가 더 남은 것 같다. 총 다섯 가지지? 또 언제야? 러닝하다가 블락됐어. 어? 러닝하다가 블락됐을 때. 러닝하다가 아요를 만나면 이리 가지. 이리 가면 이 자리가 빌 거 아니야. 비니까 또 스케줄러가 돌아서 이거를 이중에서 기다리는 놈을 찾아서 또 돌려야 되지? 그게 총 다섯 가지야. 이해해? 군인아, ROTC, 이해했어? 저놈 이름 뭐지? 너 다 이해했어? 설명하겠니? 설명 못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 옆에. 너 이름 뭐냐? 어? 정현이. 정현이? 네. 정현이가 이거 다 이해했어? 네.
저 옆에 질문을 당한 사람보다 그 옆에 사람이 이해를 더 잘한다. 왜냐하면 질문을 당하면 긴장이 돼서 잘 모르거든. 정현이 하면서 샥 나이스하게 설명해봐. 나와서 한번 너 오늘 교수님 시켜줄게. 딱 정리해서 다섯 가지가 이때 스케줄이 된다는 거를 한번 설명해주라. 우선 정인아, 목적이 있어야 돼, 그지?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커널이란 게. 이게 OS 내 커널 얘기거든. 이게 만들 때는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problem with solution 아니야. 그런 관점에서 이 OS를 이해하면 제일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가. 이걸 들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케줄링을, 스케줄러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게 없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 생각부터 해봐. 그지? 그래서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이 스케줄러가 없으면 어떻단 문제가 생긴다. 그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들어 놓으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게 완전한 거야. 그렇게 한번 설명해 주셔. 잘 들어봐. 친구가 설명하는 거니까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잘 들어. 스케줄러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CPU에 할당을 해서 이제 시간을 줘서 이제 러닝하게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스케줄러는 이제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러닝을 하도록 CPU에 할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CPU가 돌아갈 때는 이제 스케줄러가 돌아갈 때는 이제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있을 때 이제 할당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러닝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게 타임 슬라이스를 다 써서 이제 다시 레디 상태로 되돌려줄 때 이제 또 스케줄러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러닝 상태에서 이제 다시 블록이 됐을 때 이제 슬립으로 갈 때 이제 스케줄러가 작동을 하고. 왜 그때 작동하는지 너 이해하니? 그때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잠을 자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이제 다시 가져와서. 그렇지. 네,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슬립하러 가버리거나 터미네이터 돼버리거나 이러면 CPU가 비잖아. 그러니까 CPU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야. 그치? 그래서 새로운 조합을,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CPU를 차지하고 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놈을 골라서 CPU에 할당을 해줘야지 또 CPU가 돌 거 아니야. 그게 스케줄러의 본업이거든. 잘하고 있어, 계속해. 그리고 CPU에 있는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다 끝이 나고 이제 커뮤니티 됐을 때 이제 CPU가 비게 돼서 이제 준비된 왜 폭탄? 다시 오게 되는데 이때 또 스케줄러가. 맞아. 다 이해한 것 같다. 그지? 고마워. 이게 스케줄러의 기본이고, 이게, OS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야. 화려한 부분이야. 나머지 싱크니 세마포니 이런 것들 꽤 지저분해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나이스하지. 나 아주 나이스해. 이뻐. 그래서 이게 스케줄러 중에서 내가 뭐 20년 넘게 OS를 가르쳐 보면 학생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 요 시나리오가.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불행하게도 이게 코드가 무지 짧다. 이게 한 2000라인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코드야.
그래서 스케줄러는 이게 여기서 도는 스케줄러 이놈 이름이 프로세스 제로야. 얘가 이게 프로세스 제로거든. 최초로 만들어진다고 그러겠고 지난주에 비유해서 아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적에 이게 심장부터 뛴다고 그랬지. 그래서 혈액이 공급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 스케줄러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스케줄러가 만들어진 다음에 스케줄러 그래서 안에서 주인이야. 커널 속에서 주인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 1, 2 1이 스웨퍼고 2가 페이저인데 그런 것들도 스케줄러 다음에 만들어져서 스케줄러가 스케줄링 하는 대상이 된다고. 잘 만들었지? 이걸 1940년대 할아버지들이 만들었어. 지금 다 돌아가셨어. 그때 당시에 컴퓨터도 거의 없었던 시절에 상상 속에서 이걸 만든 거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 자, 그래서 이제 라운드 로빈은 여기에 프로세스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은 누가? 스케줄러가. 지금 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웨이크업을 해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하나의 이 중에서 4개 중에 선택을 해서 누굴 돌리겠다는 게 스케줄러 알고리즘이야. 그치? 알고리즘인데 지금은 뭐니? 얘 조금 돌리고 얘 조금 돌리고 얘 돌리고 얘 돌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돌리겠다는 게 라운드 로빈이거든. 그래서 policy는 define a fixed time slice. 하나의 fixed time, 고정된 시간 슬라이스를, 이게 time slice가 퀀텀이다. 같은 말이다. 그지? 이 time slice를 하나를 정의하고, 그 주어진 시간만큼만 돌린다고. choose a process from head of the ready queue. ready queue의 제일 앞에 있는 놈을 먼저 선택을 하고, run that process. 그 선택된 그 process를 돌린다고. for at most, 최대 one time slice, 한 time slice 동안에만. And if it hasn't completed by then, 그때까지 종료가 안 되면, add it to the tail of the ready queue. time slice가 얘가 원하는 만큼은 안 줄 거라고. 짧게, 그거보다 짧게 주거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돌리고, 돌리면 요만큼 남잖아, 그지? 요거는 돌리고 그 다음에 이놈을 또 제일 꼬리에 집어넣는데 남은 요 시간을. 그래서 그 다음 때 또 조금 돌리고 조금 돌리고 조금 돌리고 앞에 놈이 또 뒤에 가 있으니까 얘를 조금씩 돌리면 그게 라운드 로빈이 된다고. 그 과정을 여기 설명했어. If that process terminates or block before each time slice is up. 타임 슬라이스가 자기 타임 슬라이스가 다 됐는데 끝이 났는데 끝이 나기 전에 그 프로세스가 터미네이트 되거나 혹은 블락되면 자기 타임 슬라이스가 아직 남았는데 그 안에서 끝났다고 요 이만큼 타임 슬라이스를 줬는데 프로세스가 여기서 종료가 돼버리면 요만큼 남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어? 이게 이 케이스야. 이렇게 해서 터미네이트가 돼버린 케이스지. 그러면 스케줄러가 여기에서 돌아서 그 다음 또 필요한 프로세스를 돌리면 돼. 그러니까 이 빈 그 타임은 시간은 아까운 거니까 버리지 않는다고. 그냥 바로 스케줄러가 돌아서 choose another process from the head of the ready queue 잖아. 그래서 요게 남으면 또 다른 ready queue의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놈의 선택을 해서 and run that process for at most one time slice. 최대 그 또 주어진 time slice 동안에 돌려준다. 이런 말이다. 그지? 자, implement. 자, 이거를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해했고 이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using hardware timer. 구현한 방법은 using hardware timer. hardware timer를 이용을 해서 어떤 타임이냐고 하니 that interrupts at periodic interval. 주기적인 periodical한 interval을 interval에 interrupt를 걸어주는 그런 타이머. 무슨 뜻이야? 이게 타임이지? 크리스탈이잖아. 그지? 너들 전자실험 하니? 1학년 때? 전자에 관련된 거 하나도 안 배워? 어? 너들 오실로스코프 봤어? 그 어디서 해? 디지털 논리 이런 거 오실로스코프로 파행 봤지?
이게 클락이지? 예? 이게 라이징 엣지가 있고 폴링 엣지가 있잖아. 이거 여기서 여기 하나의 클락이지? 그지? 이거가 이거를 잘라서 내가 여기서 말하는 클락인데 이 클락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이 클락 100만 개가 1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그지? 그래서 이게 100만 개 다음에 이렇게 falling at right,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인터럽터를 딱 건다고. 얘가 시계니까. 이해해, 그거?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야. 임플리먼트니까. 그 다음에 first in, first out, ready queue는 first out, first in, first out이래. ready queue에 add to tail 뒤에 꼬리에 집어넣고 take from head 앞에서 끄집어내래. 이쪽에서 ready queue였잖아. 그지? 여기 앞에서 끄집어내고 앞에 나 여기서 돌던 놈은 뒤에 꼬리로 집어넣래. 그래야지 이게 라운드 로빈이 되니까. 끝이지? 신발끈이 자꾸 밟히는구나. 무엇이 자꾸. 자. 왼쪽에 보면 이 영어가, 영어가 짧게 문장으로 안 적어 놓고 이게 파워포인트니까 영어를 짧게 적어 놨거든, 교수님이. 근데 영어가 참 이게 명확해. 우리말보다 훨씬 더 명확해. 자세히 읽어봐. 그래서 이그점플을 보면 P1, P2, P3가 들어오는데 지난번이랑 똑같다, 그지? 프로세서 1의 길이는 24고 P2는 33인데 도착한 시간이 동시에 도착했어, 세 개의 프로세스가. 그렇게 했을 적에 라운드 로빈은 어떻게 돌릴까, 끝인가 하는 얘기야. P1, P2, P3 돌리고 또 P1 돌려야 되지. 라운드 로빈이니까. 근데 한 타임 퀀텀을 얼마로 잡았어? 4로 잡았어. 그래서 3 돌리고 P2, P3는 자기 타임 퀀텀 4만큼 못 써먹었지. 3짜리니까. 그래서 7에서 시작한 거야. 그지? 그러고 나서 3까지 돌렸는데 2, 3는 다 끝났고 아직 P1이 남았으니까 P1에 대해서는 타임 퀀텀이 4니까 4만큼 계속 적용을 했다고. 그랬을 적에 average waiting time은 4에다가 그지? 얘가 P2가 시작한 거 맞나? waiting time인데 P2가 기다린 시간은 P1은 안 기다렸잖아. 하나도 안 기다렸고 그래서 P2는 4만큼 기다렸다가 돌고 P3는 7만큼 기다렸지. 그 다음에 또 P1은 어쨌든 이게 종료가 안 됐으니까 얼마만큼 기다렸어? 10만큼 기다렸고 14만큼 기다렸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되나 보다. 아니다 아니다. P1이 기다린 시간만 따져야 되니까 요 시간만 따지면 되는구나. 그지? 요 때는 뭐 지가 어쨌든 계속 도니까 average waiting time은 클릭을 하고 나서 반응을 모을 때까지의 시간이니까. 그지? 그래서 4 더하기 7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average waiting time은 뭐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P1, P2, P3가 동시에 도착을 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꼭 그 순서 1, 2, 3번 순서대로 돌릴 필요 없고 만일 P3, P2, P1 순서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 average waiting time이 P3, P2, P1 순서대로 돌리면 P3는 waiting time이 하나도 없고 바로 도니까 P2가 3초 기다렸다 돌고 P1이 이게 6이니? 6초 기다렸다 돌거든. 그래서 3 더하기 6을 3으로 나누면 된다 이 얘기지. 그지? 그랬을 적에는 average waiting time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3초 만에 다 끝이 났다. 좋은 거다. 그런 얘기야. average waiting time이 작을수록 좋은 거야. 자, 됐고, 이 round robin의 evaluation은 끝이 났는데, 이해는 했는데, 그, evaluation을 한번 해보자고. 이 average waiting, round robin이란 놈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 이게 이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의 평가를 해보자고. 평가를 하려면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평가 기준이 지난주에 설정했던 거 있지? 첫 번째가 프리엠티브냐 난프리엠티브냐 하는 걸 따진다, 그지? 프리엠티브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우선순위가 더 높으면 화장실에 앉아있는 놈을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지? 라운드 로빈이 그 방식이야?
즉 앞에 도는 놈이 채 종료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놈을 끄집어내고 내가 돌지 라운드 로빈은 왜 돌아? 내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도는 게 아니고 내 시간, 내 순번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도는 거야. 앞에 놈이 덜 끝났더라도 내 순번이 됐다는 이유로 앞에 놈을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간다고. 그치? 그게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로빈은 아주 약한 의미의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은 맞아. 그 다음에 리스판스 타임 관점에서는 어때? 응답 시간은 좋아? 응?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다. 그지? 어떨 때 좋아? 아, 이전에 이그잠플에서 봤지? Good for short process. 짧은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리스판스 타임이 무지 좋아. 근데 롱 프로세스, 긴 프로세스, 아까 P0인가? P1 그놈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 왜 안 좋아? 설명을 해야겠다. Long process may have to wait. 기다려야 된대. N times N 곱하기 Q time unit 만큼 기다려야 된대. 끝이 나려면. For another time slice. 자기가 라운드 로빈으로 도니까 다른 타임 슬라이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타임 슬라이스를 받을 때까지 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리스판스 타임이. 순번대로 돌리니까 앞에 짧은 놈들은 이득을 보는 거지. 그 다음 스루풋 관점에서는 어때? Depends on time slice. 타임 슬라이스에 따라 달렸는데 만일 타임 퀀텀이 타임 슬라이스가 너무 짧게 자꾸 짧게 조금씩 돌려주면 too many context switch. 그치? 이게 타임 슬라이스가 여기 끝이 나면 누가 돌아? 지 스스로 이게 도는 게 아니고 스케줄러가 중간에 꼭 일어난다. 그치? 그지? 얘가 자기 타임 슬라이스만큼 다 돌고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케줄러가 웨이크업해서 그 다음에 도는 놈을 디스패치를 시키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도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좋은 거잖아. 스케줄러가 도는 시간만큼 오버헤드다. 맞지? 스케줄러 안 돌면 안 돌수록 좋은 거야. 이해해? 스케줄러가 도는 거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엔드 유저 입장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스케줄러가 돌면은 밖에서 보기에 뭐야? 컴퓨터가 헹걸린 것처럼 멍하니 가만히 있거든. 지 속으로 도는 게. 그치? 그래서 스케줄러는 도는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야.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자꾸 타임 컨텀이 짧으면 조금 돌리고 스케줄러가 돌아서 그 다음 스케줄러 하고 또 얘가 조금 돌고 또 스케줄러가 일어나서 또 스케줄러 돌고 이런단 얘기야. 그래서 이게 스루풋 관점에서 전체 생산성 관점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타임 컨텀이 너무 짧으면. 그래서 근데 타임 컨텀이 너무 길면 라운드 로빈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지. 그지? 그래서 approximately first come first serve와 비슷해진다고. 라운드 로빈의 타임 컨텀이 너무 길면 그런 first come first serve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이런 뜻이야. 이해돼? 오케이. 그다음 fairness 관점, 공평성 관점은 어때? 공평해? 순번으로 돌려주니까. 너들 어릴 때 어떻게 했어? 되게 맛있는 과자가 하나 있는데 친구가 세 명이 기다리고 있어. 입을 쫙 벌리고 아이스크림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드가 막대기 하드 아이스크림. 그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빨려주지? 그게 이게 라운드 로빈이랑 똑같아. 그게 왜 그렇게 애기도 그걸 알아요. 그게 페어하다는 거를. 그지? 페어니스의 아주 극치가 뭐니? 성범. 하성범. 예. 빵이, 이게 빵이야. 너 성범이와 또 다른 범성이가 있어. 응? 성범과 범성이 빵을 많이 먹고 싶다고. 제일 가장 피하게 자르는 방법이 뭐냐? 빵의 모양에 따라 다른데. 오케이. 저 애매하게 그려줄게. 이렇게 빵이 생겼어. 이거 어떻게 자르냐? 알고리즘. 어떻게 자르면 제일 페어하게 잘라? 무게로? 네. 좋아. 또? 한 입씩 베어 먹어? 그 말이지?
어, 좋아. 또 그보다 더 페어한 방법이 있어? 어? 뭐라고? 아무도 안 먹어? 아이, 그러면 스타베이션이잖아. 둘 다 굶어 죽어. 안 돼. 어? 하나 없어. 하나 갖고서 나눠야 돼. 똑같은 개수로 어떻게 나누냐는 게 문제인데. 오케이, 네, 이해했는데 어렵네. 더 쉬운 방법. 이 주어졌어.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 미안해. 또. 두 명이 동시에 먹어. 야, 그럼 너 여기 이 얘기 아니야, 그지? 입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지? 눈이 이렇게 있고 이 입을 양쪽에 붙여서 동시에 작동시키자 그 말이잖아. 예, 좋아. 또 그 페어하지 않아. 또 유태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게 유태인 책 우리 애기 때 유태인 책 읽으면 나와 기가 막혀. 두 사람이 칼이 하나밖에 없어요. 응? 이제 누가 답이 나온다. 너 말해봐. 아나 보다. 얘기해봐. 네 말이 답이야. 해봐. 한 사람은 자르고 다른 사람은 선택을. 그렇지. 이해했니? 한 사람 자르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하는 거야. 그게 가장 fair할 것 같지. 되게 간단해. 맞니? 그게 페어니스의 정의야. 근데 이 공평성이라는 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문제야. 이 미국식 공평과 유럽식 공평이 다르다고 그랬지. 그것만 해도 그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정말 뭐가 공평하냐는 거는 쉽지 않은 문제야. 절대 공평이란 게 있냐 없냐부터 따지기 시작해. 있어. 응? 절대로 공평하다는 게 참 그게 반반이 정말 뭐 공평하냐? 아니지. 배고픈 사람이 더 많이 빵을 먹는 게 공평하잖아. 그지? 더 많이 배고픈 사람이 빵을 더 먹는 게 공평하다고 또 생각하지. 그래서 정말 공평한 게 뭐냐는 거를 깊이 고민하게 돼. 이게 철학적인 문제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했었다. 그지? 어쨌든 이 fairness는 그런 관점에서 penalize is IO bound processes. IO가 많은 놈은 여기서 불이익을 얻는데. 맞지? CPU를 뒤따 오래 기다려서 한번 차지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IO bound job이어서 IO에 걸렸어. 그럼 또 일이 나와서 실컷 자다가 저리 가면 또 IO야. 그러면은 이게 IO bound job 입장에서는 그 first round robin이 별로 좋은 알고리즘이 아니다는 얘기고, starvation은 뭐니? 절대로 굶어 죽는 놈은 없지. 적어도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려는 주니까. 다 이해했어? 이 간단한 라운드 로빈 하나 설명하는데 우리 40분 썼어? 무지 지금 비효율적인 강의하고 있다. 그지? 이거 안 하려고 너들 예습해오라고 내가 부탁을 해도 예습 안 해오잖아. 예습 안 해오면 강의를 하면 이렇게 거지같이 돼. 이제 이 강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이해하니? 아유, 이해하지 말자고 부탁을 해다. 자, 그 다음. Shortest job first. Shortest job first는 뭐냐? 이 레디큐에 job이 들어와 있는데, 앞에서 지금 예, 이그잼플을 몇 번 풀어보면 짧은 놈을 먼저 잡아서 돌려주는 게 전체적으로 이득이지. 느낌으로. 그지? 그거를 구현하는 게 shortest job first야. 이래.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throughput도 많이 나오고 average waiting time도 짧아지고 그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다른 이름으로 shortest job first의 다른 이름은 shortest process next.
짧은 프로세스를 스케줄링을 다음번에 해주겠다 이런 뜻이다. 그치? 그래서 팔리시는 분이 choose the process that has the smallest next the CPU burst. 다음번 CPU burst가 가장 작은 놈을 선택을 해서 select choose 해서 and run that process, 그 프로세스를 돌려주라고. non preemptively, preemptive 걸리지 말고 그냥 한번 짧은 그 다음번 이 ready queue에 이 스케줄러가 웨이크업에서 ready queue를 한번 쫙 보고 남아있는 그 CPU burst 타임이 가장 짧은 놈을 선택을 해서 아예 그걸 끝까지 돌려버려. preemption 하지 말고. 왜? 고민이지. 그 문제 나온다. 예습하고 오세요. 맞아. 적어도 저 학생범이 지금 머리 돌리고 있어. 그 다음에 in case of a tie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tie 똑같은 놈이 들어오면 first come first serve is used to break the tie. 먼저 들어오는 거 순서대로 돌려주면 그 tie 된가. 뭐 tie가 우리말로 뭐라 그래? 샘샘인 거를 깰 수 있잖아. 그지? 정말 그, 저, short remaining time이 남아있는 시간이 정확히 두 개가 똑같다면은 뭘 선택해 줄 것인가? 그 얘기야. 뭐, 누구부터 할래? 먼저 들어온 놈부터 돌려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했을 적에 어려움은 뭔가 하니, determining length of a CPU burst. 이게 뭔 뜻이야? 남아있는 CPU burst 타임이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자, 다시 예를 정리해보자. 너들 몇 살이야? 제일 작은 사람 여기 나이 블루 콜 해봐. 21살 있어? 오, 2학년이니까. 연계다, 그지? 제일 할아버지 누구야? 30살 있어? 없어? 29. 부끄러워서 안 드냐? 여덟. 일곱은 있을 거야, 이제. 오, 고마워. 존경해라. 매일 출근하면 한 번씩 절하고 들어와. 형님 오셨습니까? 라고. 알았어? 자, 우리는 여기에 이제,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어. 응? 누구를 먼저 CPU를 할당해 줄래? 형님이 오래 살아, 동생이 오래 살아. 이게 그 얘기다, 그치? 오래 사는 사람은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스케줄러가. 빨리 죽을 사람을 먼저 골라서 돌려주겠다는 거지, 그치? 빨리 죽을 사람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고, 그치? 좋은 집에 살리고, 뭐든지 잘해주겠다는 얘기야. 이게 그 얘기다, 그치? 문제가 뭐냐? 누가 빨리 죽을지 어떻게 알아? 알아? 저 동생이 형보다 오래 사냐? 몰라. 인생은 몰라, 그지?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고 안전에 주의해야지 오래 살아. 그지? 저 형님이 먼저 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지? 내가 먼저 가냐? 나는 마음만 먼저 갈 거야. 난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고 싶어. 그래서 너들이 내 장례식에 와야지 내가 너가 장례식 가면 되겠냐? 말이 안 되지? 그건 슬픈 일이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 shortest job first에서 가장 어려운 뭔가 하니 짧은 job이란 거를 알기가 어렵다는 뜻이야.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지? 자, 다시 얘기해볼까? 프로그램 세 줄짜리가 빨리 끝나? 짧은 job이야? 만 줄짜리가 짧은 job이야? 100만 줄짜리가 짧은 job이야? 모르지? 왜 몰라? 세 줄짜리가 무한루프도 없는 엄청 긴 잡이지. 세 줄짜리 딱 우리 한 줄로 for loop 이렇게 짜면 되잖아. 어디갔어? for 무한루프 돌려, 그지? 이러면 되잖아. 딱 한 줄에 이게 밀리언 라인보다 더 긴 시간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딱 보고서 얘가 긴 잡이다 짧은 잡이다는 걸 판단을 못한다는 거지. 그게 고민이야. 이건 이론일 뿐이야, 그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Only God knows. 그래서
프록시 매치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떤 게 짧은 잡이다, 수행 시간이 짧은 잡이다는 걸 어떻게 하냐? 프록시 매치는 그래서 그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거 눈대중으로 대충으로 하기를 프리딕트 랭크 길이를 수행 시간 길이를 예측을 해요. Based on past performance of the process. 프로세스를 몇 번 돌려봐. 몇 번 돌려보고 그 프로세스의 과거 히스토리를 남겨두는 거야. 예를 들어 얘를 돌렸더니 얘는 3초 만에 끝나더라. 얘를 돌렸더니 5초 만에 끝나더라. 그거를 그냥 통계치를 갖고서 돌리면 그나마 조금 낫다 이거지. 근데 그 통계치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왜 안 맞아? 프로그램의 수행시간은 입력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서 if then else에 따라서 갈리거든. 그지? 데이터에 따라서 for loop이 또 얼마나 많이 돌지도 모르거든. 그래서 정확치 않지만 그냥 주먹구구로 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더라 이런 얘기야. 몇 번 돌려보면 그래도 대충 알지? 너들도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얘가 오래 살지 빨리 죽을지 알지? 응?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으면 일단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하는 놈 일찍 죽어요. 그럼 의사들이 통계치로 내주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 실컷 피고 술 실컷 먹고 운동 안 해도 오래 사는 놈 많아. 그것 때문에 담배 피고 술 먹지. 위안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먹지 마.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운동해. 그냥 오래 살아. 오래 살고 싶으면. 됐다. 그 다음에 shortest job first의 example 보자. P1, P2, P3, P4가 burst time이 6, 8, 7, 3으로 나와있고 동시에 도착했어. 자, 딱 보면 누가 제일 짧아? 예. 그치? 그 다음 예. 그 다음 예, 예. 이렇게 돌려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왜 어려워? 왜 어려워? 알 수가 없어. 뭘로 알 수 없어? 저기 다 나와 있는데. 한 번씩 하기야. 어? 너 자다 일어났지? 안 잤어? 근데 왜 몰라? 잠자는 거에 나의 정의는 뭐니? 이해 못하면 자는 거야. 눈 뜨고 막 머리 안 돌리면 자는 놈이야. 그래서 난 너들을 잤다고 그러는 거야. 저 숫자가 나와있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뭐가 문제야? 응? 이건 예제여서 그냥 수치로 이렇게 예제를 보여줬으니까 이 숫자를 정해놓으니까 이건 아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P1이 6초가 돌고 P2가 8초가 돌고를 알기가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는 얘기야. 이건 예제기 때문에 쉬운 거고. 그치? 그래서 됐지? 뒤에 건 안 해도 되지? 진도 나가자. 그래서 shortest job first의 evaluation을 하자면 non-preemptive다? 맞지? 짧은 놈 끝날 때까지 먼저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뺏어내는 거 없어. 그래서 non-preemptive고 두 번째 response time 어때? 반응 시간 좋아? 짧은 놈 먼저 돌릴 거야. 이게 최고야. 이상적으로 돌리는 거야. Long processes may have to wait until a large number of short processes finish. 긴 프로세스는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짧은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보다 짧게 사는 내가 명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제일 잘 안 해줘. 빨리 죽을 사람한테 먼저 잘 해준다고. 그 얘기야. 그지? Probably probably 맞다. Probably optimal. 이게 최적화된 알고리즘이야. Minimizes average waiting time for a given set of process. 그러니까 기본 주어진 process 군에 대해서 waiting queue에 들어와 있는 이 process 군에 대해서 average waiting time이 가장 짧다. Throughput 좋아? 당근. Throughput 무지 좋고 fairness 좋아? 긴 놈한테 조금 손해를 입히지. 그래서 penalizes a long process. Starvation 있어? 긴 놈한테 불리해요. Overhead 있어? Can be high. 왜?
recording and estimating CPU burst time. CPU burst time이 짧은지 긴지를 평가하는데 이게 긴 시간이 걸려요. 스케줄링 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데, 어쨌든, 얼마나 더 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 이 알고리즘이 형성이 안 되지. 그래서, 스케줄링 알고리즘 좋지만, 엄한데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가장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옆에 점쟁이를 앉혀놓으면 돼. 점쟁이를 앉혀놓고 얘가 얼마나 오래 살지 물어보고, 어? 네가 되게 오래 살 것 같아. 명줄이 길어요. 그럼 난 너한테 잘 안 해주는 거야. 그걸 옆에 점쟁이한테 물어. 나는 모르니까 점쟁이, 너들 점쟁이 만나봤니? 이 학생들 만나보지. 만나봤어? 점쟁이한테 전부 온 사람. 맞아? 안 맞아? 너들 무당 만나봤어? 난 무당이랑 살았어. 내가 스무 살 때, 내가 얘기했나? 난 재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학원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대학교 1학년 때 5.18이 터졌어. 2학년 때. 내가 7학분이야. 근데, 대학교 2학년 5월 달이 되니까 5.18이 터졌는데, 학교가 갑자기 휴교를 한 거야. 학교 전부 나오지 말래. 대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노는데 심심하잖아. 심심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등산을 가자 그래. 그래서 등산을 밀양 밑에 화왕산이 어디 있지? 화왕산이라고 화왕산이 이렇게 생겼어. 이제 백두산 천지처럼 생겼거든. 이게 이제 문화구처럼 생겼는데 이게 화산산인지는 I don't know. 하여튼 여기 화왕산성이 옆에 쫙 있는데 가운데 푹 꺼졌어 이렇게. 그랬는데 여기에 샘이 하나 있거든. 샘 옆에 텐트를 쳤다. 텐트를 치고 이제 자는데 이게 꽤 가팔라요. 근데 내가 그전에는 등산을 꽤 했어. 배낭을 무거운 거를 나만한 거를 메고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전화로 올라가는 죽겠어. 5분 올라가고 쉬자 그러고 5분 올라가고 쉬자 그러는데 내가 쉬자 그러는데 친구들이 막 이 바보 같은 놈 따라왔다고 하면 욕하잖아. 그래도 어쨌든 올라가서 겨우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아침에 여기 샘에 옹달샘이 있는데 거기 얼굴을 붙여보니까 얼굴이 둥둥 부었어.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었어. 그래도 이틀 더 놀았다.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형님이 이제 날 보더니 막 뭐라 하면서 몸이 아픈 놈이. 그래서 형님한테 끌려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입원을 가자마자 형님 친구를 만나서 이제 내 주치의가 됐는데 바로 중환자실에 입원이 됐어. 콩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걸 몰랐어 나도. 그냥 만성 신증후군이야 그게. 콩팥 둘 다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 갔다 온 거야. 아니, 중환자실에 내 옆에 있던 애들 다 죽었어. 나만 살았어. 콩팥병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 피를 뽑아서 서큘레이션 하는 거 있지. 퓨리파이 하는 거. 그 뭐라 그래. 기계로 이렇게 투석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피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노폐물 기본적으로 노폐물 있다 그지? 음식물을 갈아봐. 그게 대부분 찌꺼기고 영양분은 그 속에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찌꺼기를 몸 피 속에서 끌어내질 못하니까 사람이 바보가 되고 죽는 거지. 근데 희망이 없잖아. 의사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스테로이드라고 있지. 그 야구 선수들을 먹으면 막 이렇게 홈런 잘 치고 하는 약이 있어. 요새는 너들 때는 없어졌다. 우리 어릴 때는 약장수가 있었어. 시장에 가면 원숭이를 매놓고 사람들이 막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그럼 모이면은 약을 팔아요. 근데 하얀 알약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스테로이드야. 그걸 먹으면 뭐 오만 현상이 좋은 현상이 다 벌어져. 얼굴이 달덩이처럼 뽀얗게 돼. 이 학생들 먹으면 환상적으로 돼. 스테로이드니까. 그 다음에 몸에 막 근육이 커지고 운동하면 머슬이 엄청 늘어나. 다 좋은데 이제 이게 먹으면 부작용도 또 그만큼 많아. 이게 호르몬 제제인데. 근데 하루에 그거를 난 25알씩 먹었어.
이 죽을 놈이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투여해보는 약이 이만큼씩이야. 스테로이드를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효과가 좋은데, 그것도 흑인들 덩치 큰 놈들 있지, 걔들이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홈런을 뻥뻥 때리는 만큼 효과적인 약이야. 근데 그게 아주 강한 소염제야. 염증을 치료한 약이거든. 그러니까 이 콩밭에 염증이 있다고 보는 거야, 의사들은.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당장 죽지 않을 만큼 투여를 해. 그래서 25살, 26살 시기인데 내가 그걸 하루에 다 먹었어. 그걸 6개월 먹으니까 애가 바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근데 옆에 놈이 새벽에 막 죽는다. 새벽에 막 조용하다가, 너들 병, 중환자동에 가봤니? 조용해. 쥐죽은 듯이 조용해. 그러다가 막 꼭 저 우는 소리가 나고 하면, 아, 저놈이 죽었구나. 얼마나 심심하겠어. 심심하니까 이렇게 대글레 있지. 대글레 갖고서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청소나 하고 그래. 할 일이 없어서. 내분비 계통의 환자는 몸은 사지는 멀쩡해. 멀쩡한데 속이 이제 심각해 고른 거지. 어쨌든 이렇게 6개월 있으니까 나 스스로도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내가 도망을 쳤다. 의사 속이고 환자 복 입은 상태로 도망을 쳐서 절로 갔어. 태백산에 절로 갔는데, 그때 이제 절에 성한 놈은 하나도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아, 교회는 다른가? 절에 가면 다 마음에 병든 사람이나 몸에 병든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산 중에 왜 와 있겠어? 추운데. 태백산에 가면 눈이 이만큼 쌓여요. 요새는 눈이 많이 안 오는데. 그래서 여름에 이제 발병을 해서 겨울이 된 거지. 6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 그 절에 가니까 온통 눈이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산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그게 절에 가니까 무당들이 있어. 무당이 여기도 이 방에도 하나가 있고 저 방에도 무당이 있는데, 어린 소녀도 있어. 어린 중3 여학생인데 키가 나보다 더 젓가락처럼 키만 큰 애가 있는데, 얘가 신이 내린 거야. 근데 그 신 내린 게 얼마나 괴롭겠어. 그거 떼려고 절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뭐 기다리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냥 같이 그 정신이 멀쩡한 놈 나밖에 없어. 나는 몸이 고장난 거고 걔들은 정신이 고장난 건데, 이렇게 얘기해보면 저 동네에서 걸어 올라오는 시간이 1시간이야. 1시간에 이렇게 저 산 중턱에 있어서. 근데 고구마 이렇게 깎아 먹다가 저 누구 온다 그래 갑자기. 그럼 누가 오긴 누구와. 자기들은 이렇게 TV처럼 보이나 봐. 아, 좀 명확히. 근데 내가 그래도 어쨌든 엔지니어 아니냐. 의심이 많다고. 아, 이게 어떻게 보이냐. 텔레파시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고구마 깎아 먹다 후딱 다른 방에 다른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다. 야, 제가 뭐 보인다는데 너도 보이냐. 똑같이 봐. 서로 크로스 체킹 해보는 거야. 똑같이 봐. 인상착의를. 근데 한 시간 있으면 그 산에 올라온다니까. 무섭지.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이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갖게 됐어. 야, 이게 불가사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근데 그거에서 여러 번 크로스 체킹 해봤을 거 아니야. 팩트야. 문제는 사실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저기 어디야, TV에 얼마 전에 그 뭐야 이렇게 무당을 취재한 KBS의 그 KBS 2 프로그램인가, 그게 무당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열심히 봤어 일부러. 어쨌든 그러고 나서 난 잊어버렸지. 잊어버렸는데, 아, 이게 무당들은 이 미래, 다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을 아는 애들이다라고는 난 믿어. 내가 몸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 주고 뭐 내 긴 인생을 묻는 건 그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게 자기 눈에 보인대. 어떻게 아는지는 이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고 막 어린 소녀고 이러니까 그 설명을 못하는데, 지난주에 처음에 우리 OS 할 때 얘기했지. 육신 하나에 정신이 두 개 들어온 거야. 기본적으로 내 정신이 있는데 나보다 더 강한 놈이 밀고 들어오는 거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때는 자기가 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야. 이 하드웨어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된 거지.
어쨌든 그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책도 막 혼자서 찾아 읽고 요새도 관심 있어. 아니, 풀고 싶잖아.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지? 아, 신기해.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아는데. 어른들이 내 비슷한 얘기 하는 거 들었지? 아, 신기해. 어쨌든. 난 절에 가서 3주, 2주 만에 나왔어. 그래서 이게 또 믿거나 말거나 이상하잖아. 그래서 절에 그 가니까 온천지 뭐 눈이고 얼마나 좋아. 그, 저, 가니까 스님이 이제 어쨌든 뭐 가니까 너 살고 싶냐고 그래서 물어서 그렇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뭐 뛰노 나가서 나무하고 군불대고 노를해. 그래서 진짜 나무하고 군불대고 뭐 세상 좋지. 눈에 띄다니까 토끼 잡고. 절에서 토끼 잡으면 안 돼. 태백산에 그때만 해도 눈이 온천지 눈이니까 눈 보면 이렇게 토끼 발이 있잖아. 그 따라다니면 토끼 잡고 그래. 근데 이 온천지 눈이니까 아무데나 남자들은 소변 보잖아. 오줌 누면 오줌 색깔이 바뀌는 거야. 하루가 다르게. 그래서 2주 있으니까 소변 깨끗해. 이상하다.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3주 있으니까 그 스님이 너 다 나왔으니까 집에 가래. 그래서 진짜 집에 이제 가니까 형님이 뭐 찾는다고 야단났지. 그래서 붙잡혀서 또 병원 가서 소변, 가자마자 소변 검사할 거 아니야. 소변에 단백질이 나와. 단백질이 맥스로 나와. 플러스 플러스 사인이 4개 이상이 최고거든. 맥스로 나오는데 소변 검사하니까 단백질이 안 나오는 거야. 야, 신기하다. 너 어떻게 낳았냐? 의사가. 여차여차 해서 나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 절에 다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절에 가서 나머지를 처음에서 내가 대학을 5년을 다녔어. 내 평생 쉴 때를 그때 유일하게 쉬었어. 좋은 거야. 낳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중병을 한번 알아보면 사람이 되게 성숙돼. 그래서 그때 경험으로 내가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어려움을 잘 피하지 않게 됐어. 응? 그래서 너들이 더 이쁘게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 인생이 사는 게 참 소중한 시간이거든.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깨우치지 못한 너들한테 자꾸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 이해해? 오케이?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면 너들 인생이 바뀌어. 얼마나 더 살지 몰라. 그렇지만 그냥 살아있는 순간 열심히 사는 게 행복 같아. 어디까지 했어? 아, 자, 쇼티스트 저퍼스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이디얼한 알고리즘이다. 이상적인 알고리즘이고 이건 구현 불가능한 알고리즘이야. 근데 왜 만들어? 이 OS에 이런 알고리즘이 가끔 나온다. 이론적으로 이상적이고 실제 구현이 불가능한 알고리즘인데 이걸 왜 만들어? 나중에 만들 수 있을까 봐. 영원히 이론적으로 불가능. 나중에도 못 만드는 알고리즘이야. 근데 이게 왜 있냐? 기준점을 삼으려고. 예를 들어 쇼티스트 좌퍼스트의 이론으로 돌리면 스루풋이 얼마고 에버리지 웨이팅 타임이 얼마고 이 숫자가 나오지. 자, 이거를 가장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아놓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퍼스트 컴 퍼스트 스케줄링은 이 가장 이상적인 것 대비 얼마냐 이거를 알고 싶어서 이걸 만들어 두는 거야. 말 되지?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도 이 쇼티스트 좌퍼스트라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알고리즘 대비 얼마가 나쁘다 이러면 절대적으로 좋은 게 하나가 딱 생기니까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기준점으로 삼고 싶은 알고리즘이야. 근데 되게 긴 애가 있으면 계속해서 걔만 스타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이상적인 오케이. 전체가 다 이상적일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이게 어쨌든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 중에는 제일 좋아. 이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은 없어요. 왜? 프로그램
프로그램에서 오퍼레이션 하나를 수행할 때마다 스케줄에서 카운팅을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두 배고 들지 않나요? 뭐라고? 오버헤드가 최소 두 배고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뭐 때문에? 왜냐면 오퍼레이션 하나를 수행할 때마다 측정을 위해서 카운터를 하나 세야 추가해야 되잖아요. 맞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상적이라는 뜻은 이 evaluation 얼마나 앞으로 그 수행될 시간을 예측하는 부분은 빼는 거야. 얘는 생각지 말고 요 위쪽만 생각을 했을 적에 이게 이상적이야. 응? 됐어? 끝났다. 챕터가 참 많지. Short is the remaining. Short is the job first. 나 short is the remaining job first나 뭐 비슷한데. Short is the 지금은 이제 아까는 short is the job first였잖아. 전체 수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를 먼저 돌려주겠다는 의미고, 요거보다 이제 조금 변형시킨 게 short is the remaining time이야. 수행 시간에 남아 있는 잔여 시간이 가장 짧은 거. 아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낫네. Short is the remaining time is a preemptive version of short is job first지. 맞니? 이해했어? 다시 설명해줄게. Short is job first는 아까 이해했잖아. 딱 보고 잔여 인생이 짧게 남은 사람한테 먼저 잘해주는 거지. 그지? 근데 어쨌든 돌잖아. 프로세스가 돌기 시작하면 잔여 시간이 조금씩 바뀌거든. 바뀌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긴 놈이 예를 들어보면 이게 더 이해가 쉽다. 예를 들면 봐. Shortest job first인 경우에 P1, P2, P3, P4가 8, 4 얼마냐 이게? 9, 5 그 다음에 arrival time이 0, 1, 2, 3 이렇게 돌아왔을 적에 봐. 제일 짧은 놈이 누구야? 4지. 그지? 맞니? 4부터 돌리는 거야. 쏘리. 제일 arrival time이 0이니까 얘가 먼저 요 0 시간에는 P1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P1부터 돌리는 거야. P1 돌리는데 8초짜리야. 꽤 많이 돌지. 이게 난 프리엠티브잖아. 프리엠션 안 하니까 일단 돌리기 시작하면 끝까지 돌아야 돼. 그러고 나서 1초 시간에 요 1초 시간에 P2가 도착했고 2초 시간에 P3가 도착했고 3초 시간에 P4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주잖아. 그지? 왜냐면은 이게 shortest job first는 non-preemptive니까. 그런 면에서 얘가 여전히 일부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더 좋게 하려면 어떻게? 1초 P1이 0시간에 도착했을 때 얘밖에 없었으니까 얘를 돌려주고 1초가 딱 됐는데 얘가 들어왔거든. 얘가 들어오는 4초짜리가 들어왔으니까 얘가 남은 초가 7초가 남았잖아. 그러면 7초하고 4초 대비 얘가 더 잔여 시간이 짧지. 그래서 P2를 먼저 돌려준다고. P2를 돌려주고 P1을 쫓아냈어. 쫓아내고 이게 2초가 됐을 적에 얘가 도착했는데 요게 3초가 남았잖아. 3초 남았고 얘가 9초짜리가 돌았거든. 여전히 자기가 더 짧으니까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 3초에 갔을 적에 요게 남은 게 얼마냐? 2초 남았고 얘는 안 돌려냈으니까 그냥 있고 이게 3초의 시점에 5초가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더 짧으니까 계속 끝까지 돈다고. 그지? 그래서 4초가 됐을 적에 이게 자기가 끝나니까 내 말 따라오고 있니? 4초가 됐을 적에 자기는 끝났고 그 다음 그 시점에서 제일 짧은 놈이 얘거든. 그래서 P4가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낫지. 그래서 shortest job first 보다 shortest remaining job first가 더 좋아. 더 좋은데 이제 이거는 preemptive고 중간에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어쨌든 shortest job first일 때 average waiting time은 7.75고 이때는 오히려 더 줄어서 이게 6.5니? 6.5까지 더 줄었다 이런 얘기지. 어쨌든 이게 shortest remaining job first를 이상적인 걸로 잡지 왜 shortest job first를 잡았냐? 원조거든. shortest job first가 이게 원줄기고 shortest remaining job first는 이게 격가지니까
우리 김정일이도 그러잖아. 격까지는 첫뿌리지에 삼촌들은 다 잘라버리는 거야. 삼촌은 격까지야. 아, 이 장손 그 라인만 메인 줄기거든. 왕조에서 바보 같은 놈들. 똑똑한 놈이 승계가 돼야지. 자, 어쨌든. 그래서 short is the remaining job first. Okay? Short is the remaining time first에 대한 evaluation을 해보자. Preemptive지? 왜 preemptive니? 중간에 쫓아내거든. 그지? 잔여 시간이 새로 들어온 놈이 더 짧으면 바꿔치기 한다고. 지금 돌아가는 놈을 바꿔치기 한다. 그런 의미에서 preemptive고. 둘째, response time. 아까 봤듯이 이게 더 좋아. throughput. 당연히 높을 것이고, fairness, 긴 놈은 손해보지. penalize is a long process. note that 하기를, long process is eventually become short process. 그러니까, 긴 놈도 조금씩 조금씩 돌게 되면, 짧은 프로세스가 돼 가는 과정은 의미가 있어. starvation, possible for long process. 긴 프로세스한테 가능성이 있고, overhead는 can be high. 높을 수도 있대. Recording and estimation CPU burst time. 아까 얘기했던 걸 똑같다, 그지? 이해했지? 자, 그 다음.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정말 가장 많이 쓰는 priority scheduling이다. Priority scheduling은, 나 이게 마우스를 안 가져와서. 프라이어티 베이스는 이게 많이 쓰이고, 자, 요 내려간다. 제목이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이고, 천천히 하자. 이건 실제로 리눅스나 윈도우즈나 맥이나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프라이어리티 베이스드 스케줄링이야.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 팔리시는 뭐니? 지난주에 그 영어 읽고 오라고 한 2학년 어디 갔어? 안 왔니? 누구야? 손 들어봐. 이놈 시키겠다고 했더니 또 안 왔네. 너니? 자리가 비어있어요. 아, 자리가, 오긴 왔는데 비었어? 중간에 나간 거. 아, 기다리면 되겠다. 아, 기다리면 안 되는데. 누가, 그 다음 또 한 사람 더 없었나? 하나밖에 없었어? 자기가 영어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성범이 읽어봐. 너 집에 가서 내 영어 읽으라고 했니? 안 했어? 영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영어 잘하고 싶으면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야. 읽어봐. 해석해서요? 아니, 그냥. 아니, associate of priority with each process. 각 프로세스에 priority를 붙인다. 응? 이제 지금까지 알고리즘에는 priority라는 개념이 없는 알고리즘이었지. 오직 우리가 고려한 것은 두 가지만 고려했다, 그지? 프로세스가 얼마나 기냐, 프로세스가 언제 도착했냐, 이 ready queue에 그 두 가지만 고려를 했는데, 빠진 게 뭐야? 이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는 우리가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로세스, 예, 먼저 왔다고 중요하냐? 아니지. 중요한, 중요도를 따져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돌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지. 그래서, 프라이오리티에 각 프로세스를 붙이겠다는 얘기야. 상관을 짓겠다는 얘기지. 계속해. Externally defined based on importance. 자, 이게 중요도 priority를 어떻게 그럼 붙이냐. 중요도 이것도 철학적인 문제거든. 아까 저 공평성이랑 비슷해. 중요하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는 얘기야. 응? 뭐가 중요해? importance. 뭐 이게 중요도네, 그지? 그 다음에 돈? 자본주의, 거지 같은 천민 자본주의. 유 뭐시? 유병헌이? 그런 놈이야. 돈 많다고 이게 자꾸 중요하다고 고려를 해주면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야. 폴리틱스? 거지 같은 정치인?
이게 중요하다. 고 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게 사회잖아. 그래서 전남지사가 나타났다고 빨리 가야 될 헬리콥터가 그놈 태운다고 늦게 가느라고 애들 다 죽인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외부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널리 내부적으로는 뭘 고려해? 인터널리 디파인 하기를 계속해.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하냐? 조금 필요하면 좋은 거야. 그 다음 파일 and CPU requirement. 파일을 얼마나 필요로 하냐, 또 CPU를 얼마나 필요로 하냐 versus IO requirement, 또 IO 입출력을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거를 따라서 프로세스의 중요도를 평가를 하자. 그 다음 Priority scheduling, where priority is inversion, proportional to length of next CPU. 한편으로 우리가 방금 배웠던 shortest job first 있었지? 이 shortest job first는 한편으로 priority scheduling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수행 시간, CPU burst time에 나누기 분의 1 하면 짧은 거가 우리가 우선순위가 좋잖아. 그 말이 결국은 짧은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준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그것도 일종의 priority다. 그런 뜻이야. 해석컨대. 그래서 choose 하기를 the process that has the highest priority, 항상. 어쨌든 간에 이게 웨이팅 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중요도가, 프라이오리티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놈을 수행을 시키면 그게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베이스 스케줄링이다. Choose the process that has the highest priority and run that process either. 자, 그 highest priority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는데 돌리는 방법은 여전히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잠이 오면 뒤에 가서 잠깨. 하나는 프리엠티브 방식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난프리엠티브로 돌리는 방법이 있어. 어쨌든 스케줄링은 선택만 우선순위를 해놓고, 무슨 뜻이야? 이 웨이팅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높은 놈을 골라서 여기에 CPU를 장착을 한 다음에 얘가 길든 짧든 자기 타임 퀀텀에 상관없이 끝까지 돌리면 난프리엠티브고, 그지? 타임 퀀텀만큼만 돌리고 계속 그 다음 거 또 찾으면은 프리엠티브고 그런 거야. 이해했지? 자, 이거 이밸류에이션 해볼까? 스타베이션 걸려? 응? 프라이오리티 기본에서 스타베이션 걸려? 걸려. 우선순위가 낮으면 평생 못 돌아. 그래서 어떻게 possible for low priority process. priority가 낮은 놈한테 starvation이 걸릴 수가 있고, can avoid by aging process. 대안이 뭐니? 나이 드신 영감님은 공경하지. 이유 없이. 오직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알았어? 누구한테 공경해? 저기 형님한테. 무슨 이유로? 이유 없어. aging 때문에. 그래서 그게 aging process야. 그러니까 이 레디 큐에 언젠가 뉴어해서 이 레디 큐에 와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낮아서 계속 돌지 못하고 여기 머물러 있어요. 1년도 기다리고 2년도 기다리고 3년도 기다려. 기다리면 시간을 기다린 시간을 카운트해서 조금씩 우선순위를 올려준 거야. 그게 에이징이야. 말 되지? 저 27. 너 시험 잘 봤어? 못 봤어? 적당히 봤어? 저 친구 20점 더 올려줄까? 에이징인데. 아, 연세 드신 형님이 공부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 한 10점, 20점은 더 줘야 되지 않겠니? 그게 에이징이야. 됐지? 그러면 언젠가 저 친구가 놀 것이다 하는 얘기야. 프라이어리티에 자꾸 올라가니까.
근데 스케줄러가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프라이어리티의 숫자로 나타나는 그 프라이어리티 하나만 보거든. 근데 나머지를 고려를 해서 이 숫자로 환산해서 숫자를 올려준다. 응?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은 숫자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야. 숫자는 프라이어리티라는 거는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거야. 0이 높은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야. 오케이? 근데 나머지 주변 상황, 예를 들어서 에이징이나 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국은 이 프라이어리티 숫자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게 나이스 NIS인가 C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시스템 콜이 있어. 그런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을 갖고 프라이어리티 재조정을 하는 거야. 리눅스에서 너들 리눅스 공부해라. 이제 느닷없이 리눅스 시험 본다. 이게 OS 실습 과목이 있으면 내가 2학기 때 리눅스를 따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겠지만 불행하게도 OS는 한 학기밖에 못 가르쳐요. 그래서 리눅스 가르칠 시간이 없거든. 그냥 너들 PC에 VM웨어 깔고 거기 리눅스 자꾸 돌려봐. 써보면 늘어. 리눅스 시험 뭘 보냐면 커맨드를 봐. 내가 가르쳐 준 커맨드 딱 하나밖에 없지? 뭐? 맨. 메뉴를 보는 방법을 난 가르쳐 줬으니까 나머지는 그 자꾸 커맨드를 써보면 돼. 자, 프라이어리티 베이스드 스케줄링 끝났고 좀 더 이제 현실적으로 멀티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저 우리 책에 그림이 어디 나와 있는데 좀 찾아봐. 이게 Q가 이제 지금 우리 이 교재에는 그림이 없어. 교과서에 그림이 있는데 이 Q가 우리는 지금 이제 레디 Q가 이게 하나만 잡고 그리지. 근데 이게 Q가 다단계야. 이렇게 세 개까지 있어. 세 개까지 있고 뭐 보통 두 개라고 치자. 그러면 처음에 이게 롱텀 스케줄러라고 해서 여기 들어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서 이런 게 여러 개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거든. 이게 이제 멀티 레벨 큐라고 하는 거야. 레벨이 여러 개인 큐가 있다고. 응? 그게 멀티 레벨 큐인데 뭐 읽어보면 알 일이야. 그 다음에 멀티 레벨 큐가 있고 멀티 레벨 그 다음 페이지에 피드백 큐가 있지. 그럼 여기에서 우선순위 높은 놈은 이렇게 이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들이야. 낮은 데로 올리고 우선순위 낮은 데서 높은 놈은 찾아서 밑으로 내리고 이런 얘기야. 전체적으로는 감 잡았지? 왜 이렇게 하니? 여기에 60명을 모아놓으면 여기에 우선순위 높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모르지. 누가 명이 길고 명이 짧은 사람이 누군지 잘 알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명이 30년 살 사람 50년 살 사람을 내가 따로 모으고 100년 살 사람 밖에 내보내는 거야. 저 복도에 내보낸다고. 그래서 50년 명남한 사람을 내가 먼저 케어를 해주는 거지. 그게 멀티레벨 큐야. 알았지? 근데 여기 살다 보면 담배 끊고 술 안 먹고 운동해서 명줄이 길어지지. 그럼 또 밖에 내보낸다고. 그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라고. 됐니? 스모커 손 들어봐. 담배 피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 담배 피면 어떻게 되는지 맞니? 유튜브에 동영상 좀 찾아봐. 피가 너 담배 그게 어떤 효과가 나느냐면 놀랍다. 이게 이 허파 속이 면적이 축구장 몇 개 될 정도로 넓다고 그러잖아. 담배 이 연기가 입자거든. 그지? 작은 알갱이야. 그러니까 일단 깊이 빨아들이면 이게 피 속에 그냥 쑥 다 들어가. 그럼 그 알갱이가 어디 가겠어?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 당뇨 환자가 여기 구멍을 빡 뚫지. 구멍을 뚫으면 피를 잘라서 당뇨 측정을 하잖아. 근데 그 피를 이 당뇨 측정기에 우리는 이렇게 짜면 뚝 떨어져서 피가 물 같으니까. 근데 이거를 짜서 하면 이렇게 쭉 잡당기면 너들 참기름 밑에 줄 쭉 나지. 그처럼 피가 끈끈해. 안 떨어져. 담배 피고 이거를 하면. 해봐. 뭔 얘기야? 피가 끈끈해서 이게 심장에서 펌핑을 하면 이 모세혈관이 되게
결국 동맥에서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으로 오잖아. 모세혈관을 거쳐야 돼. 그게 바틀렉이거든. 그게 뻑뻑한 피가 이 펌핑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펴? 수 끝나고 전에 볼게. 이거 안 해도 되지? 재밌는데 네. 아까 프라이오리티에서요. 네,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너들이 공부해. 쉬면 아니까. 뭐 메모리나 파일이나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기준점이 있어요. 자, 메모리 많이 쓰는 게 중요해. 작게 쓰는 게 중요해. 아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해. 작게 해서 하는 게 중요해. CPU 타임 많이 쓰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 작게 쓰는 게 우선순위가 높아. 그 얘기야. 어떨 것 같아? Shortest job first가 좋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Shortest job first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점에서 알기가 힘들어. 그러면은 유추하건데 메모리도 많이 쓰고 CPU 타임도 길고 CPU 타임은 알기 힘들다 그지? CPU도 여러 개 쓰고 IO도 많이 하고 이놈을 우선순위를 높여줄까? 그 반대 뭐든지 다 짧은 놈을 우선순위를 높여줄까? 그 얘기야. 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은 그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게 어떻게 짜냐에 따라 뭐를 중요시하냐에 따라 다른 거. 스케줄을 누가 하니? 스케줄 누가 해? 커널에서 얘가 하지. 프로그램은 이 위에 있지. 저 이 막대기 위에 저게 유저 도메인이잖아. 이게 시스템 콜이라면 그치? 유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니? 이제 유저 디파인드 저 스케줄링 잊어버려. 그건 없는 거야. 이 커널이 스케줄링 하는 시스템에서 유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니? 얘한테 부탁하는 일밖에 못하지. 유저 레벨 스케줄러도 마찬가지다 그지? 얘한테 야, 내가 관리하는 이 스레드가 1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 판단에는 저 위에서 말이야 프로그래머인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얘가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네가 알아서 스케줄링 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라. 응? 그 시스템콜이 있어. 그게 나이스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PID를 준가 뭐 PID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코멘트를 줘. 힌트를 줘. 내 생각에는 얘가 높은 걸로 사례돼요 라고 얘기하면 커널이 알았어 하고 그게 우선순위 조금 높여주는 수준이야. 감 잡았어? 유저가 프로그래머가 저 위에서 스케줄러한테 내가 만든 프로세스 두 개 중에는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 이 정도를 가르쳐 줄 수 뿐이야. 근데 이 나이스를 잘못 이용하면 어떻게 돼? 야, 나는 다 중요해. 이렇게 다 얘기하지. 그럼 그게 의미가 없어지지. 이게 상대 숫자이기 때문에. 그지? 전부 다 내게 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얘는 그건 코멘트 무시. 다 중요한데 그 뭐 다 안 중요하다는 거랑 다 중요하다는 거랑 의미가 없잖아.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의미가 있지. 그지? 됐니? 그러면 저희가 나초스로 그 실습을 할 때 스케줄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고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프라이오리티. 그 프라이오리티는 그냥 정해놔. 그러니까 나초스 숙제는 프라이오리티가 예를 들어서 3, 2, 1, 10, 20, 30, 40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조교가 보는 거는 10자리가 30보다 더 먼저 도는지를 보는 거야. 저희가 프라이오리티는? 프라이오리티 재조정까지는 안 해도 돼. 이해했지? 아주 단순하게 짜. 그러니까, 조교한테 얘기해놓게 해. 좋지? 자꾸 일 많이 해. 많이 하고 많이 배우면 어쨌든 반영해 줄게. 됐니? 스케줄로 만들어봐. 그러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아까 그 우리 수업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지. 그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인터벌이 짧은 거 집어넣는데 나가고 나서 스케줄로 돌아야 된다. 그치?
안 돌면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섯 개를 한 번 더 아까 리마인드 시켜줬으니까 혹시 제대로 늦게 와서 이해 못했으면 비디오 올려놓을 테니까 또 비디오 다시 돌려보고 봐. 됐지? 봐, 이봐. CPU scheduling in Unix using multi-level feedback queue scheduling 이잖아. 실제로 이제 유닉스에서도 multi-level feedback queue 방식으로 쓴다. 이거 할까? 가르쳐줘? 장 깰까? 읽어볼래? 응. 왼쪽 거? 쉬워. 이제 너들이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이건 쉬워. 천천히 읽어. 왼쪽 거, 왼쪽 거. 잘 안 보이네. 멀티 레벨 큐부터 네. 천천히 읽고 정리하자. Use several ready queues and associate a different pairing with each queue. Choose the process from the. 자 천천히 내가 해석할까? Use several ready queue. Ready queue가 여러 개를 쓴다지. 이제 쓰고 그다음에 계속해. Which each queue. Choose the process from the occupied queue.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queue에서 한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는데 that has the highest priority, 가장 높은 priority를 프로세스를 선택을 하고 and run that process. 그 프로세스를 preemptive 방식으로 돌리든가 non-preemptive 방식으로 돌린다 했고 그 다음에 assign. Assign new process permanently. Permanently to a particular queue. 새 프로세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특정 queue에 이 permanently가 여학생들 빠마하니? 이게 빠마지? 머리 빠마하는 게 이게 permanent야. 그 특정 queue에 일단 영원히 집어넣는데 그것도 foreground로 집어넣냐, background. foreground, background가 뭐니? 시스템에 집어넣냐, interactive냐, editing이냐, computing. 이게 뭔 얘기냐면, 유닉스 쉘에 이렇게 퍼센트 나타나는 쉘 프롬프트 있잖아. 프롬프트가 깜빡깜빡하고 뜨지. 그 쉘 프롬프트에서 그냥 일을 하면 그게 foreground야.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인데 화면에 이 프롬프트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잖아. 여기 얘가 깜빡깜빡 하지. 이 쉘 프롬프트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ls하고 이렇게 하냐? 나도 하도 오래 안 써서 ls하고 change directory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냐? 한 개지. 얘는 foreground 앞에서 돌고 얘는 뒤로 돌아. 뒤에서 숨어서 돈다고. 그래서 이놈을 이름하여 foreground process라고 하고 이게 backend process라고 그래. 뒤에서 돌아가는 거. 그 얘기야. 그지? foreground job, foreground process가 있고 backend process가 있고 또 시스템 프로세스 있지? 우리가 아는 시스템 프로세스 세 개 기억하지? 스케줄러, 스웨퍼, 페이저.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는 MS 오피스 쓸 때처럼 자꾸 사람이 화면 보고 이렇게 대화형으로 얘기하는 걸 인터랙티브 프로세스라고 하고 편집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인터랙티브 프로세스 편집이 따로 있으니까 뭐 OK 버튼 보고 OK 버튼 누르는 거 있지. 버튼 보고 이렇게 자꾸 누르면 그게 인터랙티브한 거고 컴퓨팅은 단순 수리 연산만 뭐 딥다 배치 프로세싱으로 오래 도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왜 멀티 큐가 있어야 되냐 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저가 컴퓨터한테 주는 job의 종류가 저렇게 다양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너들 게임할 때는 바로 화면 보고 총을 바로 쏴야 되는데 얘하고 한 시간 동안 그 저기 뭐야 기계과 애들이 돌리는 그 빈 유체 역학이나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얘가 손해 볼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밤에 돌아도 되는데 우리는 게임을 빨리 해야 되잖아. 근데 기계 저 유체 역학하는 놈이 앞에 턱 와 있으면 거기 게임이 돌겠냐? 안 돌지. 그래서 이것도 자연 현상이야.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여러 종류의 조합이 들어오는데 저거를 그냥 하나의 레디 큐에 다 집어넣어 놓고 스케줄러 하자니 이게 불합리해 보인다. 그래서 저런 조합의 종류에 따라서 이걸 좀 더 큰 그룹핑을 하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조합의 종류에 따라서 그룹핑을 한 거가 이 큐고 또 다르게 그룹핑한 게 다른 거라고. 이해되지? 그다음 그래서 이 각각의 큐, 즉 이런 잡의 종류로 나누는 그 그룹핑한 거기에 따라서 스케줄링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프리엠티브 할 수도 있고 타임을 이용해서 아니면 배치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80% of CPU time to foreground. 그래서 스케줄링 할 적에 80%는 foreground job에 할당하고 또 20% of CPU time to background, 20%는 이런 background job에 돌려 할당을 하거나 뭐 이렇게 background job은 first come first serve로 돌리는 게 좋지. 그런 뜻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멀티레벨 큐가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지. 오른쪽 것도 읽어줄래? 너 잘 읽네. 계속 읽어줘. 자는 친구 깨. 벽에 가서 서 있어서 잠 깨. Use several ready queues and associate a different priority with each queue. 이제 아까처럼 several ready queue, 여러 개의 ready queue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큐별로 priority 정책을 달리한다고. priority based지만 어떤 거를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올려줄지를 정한단 말이야. 계속해. Choose the process from the occupied queue with the highest priority and run the process either. Preemptively or non-preemptively. 여전히 이제 각 큐별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그룹핑을 해놓고 그 안에서도 preemptive로 돌릴 수도 있고 non-preemptive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그치? 각 큐별로 스케줄링 팔리시도 달리 할 수도 있어. 꼭 같은 팔리시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면 같은 팔리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백그라운드 조합은 밤에 컴퓨터를 24시간 노니까 서버들은 밤에 돌려도 된단 말이야. 저 기계과 애들 거는 그치? 밤에 돌려도 되는데 거기에 뭐 쇼티스트 조합 퍼스트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밤에 야간에 어차피 해 뜰 때까지는 다 돌 것 같으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로 단순하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뜻이야. Allow scheduler to move process between queues.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큐 간에 또 이렇게 계층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야. Start each process in high priority queue as it finish each CPU burst. Move it to low priority queue. 밑에 low priority queue로 옮기고 한번 CPU를 차지하고 돌면은 이제 그 아래 등급을 내려 뿌리는 거야. Aging. Move all the process to higher priority. 올드 프로세스는 하이어 프라이어리티 큐에 집어넣어 준다. 배려를 하기 위해서. 에이징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스타베이션 생기지? 심플하다 그지? 미래의 과거 값을 이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내가 자는 놈 왜 자꾸 뭐라 해? 어?
지금 자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야? 패스트 값을 보면 퓨처 값이 뭐예요? 그래서 미래 프리딕트 퓨처 하는 게 쉬워. 오케이? 작게? 아까운 시간이야. 계속. Favorite job that haven't used the CPU much in the past goes to SRT. I. CPU 많이 안 쓰는 놈이 이쁜 놈이지? 그지? 짧게 쓸, 짧게 끝날 놈이니까. 그 다음. 우리, 저, 너도 옆에 친구가 좀 읽어볼래?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말랐었어. 내 저놈 볼 때마다 밥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너 47kg 안 나가지? 50kg 나가? 내가 46kg 나갔어. 너무 핫할 때. 오케이. 아, 왼쪽 그 CPU 스케줄링 그쪽에 하면 돼. What is the QHT의 value? 자, 이제 앞에 거랑 뭐가 다르니? 피드백 건다. 피드백이 뭔지 알아? 피드백의 의미 알아?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그림 본 적 있니? 어? 이게 피드백 회로야.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매겨요. 근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해되지? 엘리베이터가 이거야. 엘리베이터 조정하는 원리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이게 0층에서 1층으로 올리라고 인풋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모터가 뱅글 돌아서 출력이 이렇게 올라가길 바라지만 이렇게 안 올라가거든.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다 엘리베이터가 출렁출렁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서지. 그지? 옛날 엘리베이터 요새 건 너무 좋아서 그냥 딱 서는 것 같아. 느낌에. 그렇지만 미세하게 저렇게 될 거 아니야. 기계니까. 관성이 있어서. 그러면 얘가 이게 피드백 회로인데, 이 피드백 회로인데, 야, 입력이 너 이렇게 가라 했는데 너 왜 이렇게 가? 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빨리 얘는 최대한 이렇게 바짝 붙어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이상적인 거거든. 근데 이놈이 이렇게 안 오르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야야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관성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무게가 있어서 쭉 더 올라간다고 딱 여기 줄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피드백 회로가 작동을 해서 야야 그거 더 올라가면 안 돼 라고 값을 깎아내리는 놈이 이놈이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그냥 놔두면 이렇게 더 올라가서 이렇게 출렁거릴 거라고. 그치? 근데 이거를 그나마 덜 출렁거리게 만드는 놈이 이쪽에 올라가려는 놈을 붙잡아서 못 올라가게 빼기를 하잖아. 이게 피드백이야. 이해했어? 이게 모든 자연현상이 이렇다. 모든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피드백을 걸어놓으면 이게 사람 누구야? 너한테 피드백 루프가 있니? 사람들 피드백을 한다. 그지? 뭐, 그게 뭐야? 반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이게 피드백이야. 그래서 자기 전에 오늘 하루에 했던 일을 반성해보라고 그러지. 어릴 때. 그게 이 피드백 루프야. 오늘 친구를 패서. 피드백 안 하면 내일 또 패지. 그래서 피드백 해보면 아, 이게 펜그나 잘못이다라고 국어책에, 도덕책에 적혀있으니까 한번 피드백 해보면 내일 안 팬단 말이야. 그지? 사람도 이게 피드백 루프가 돌아야 돼. 오늘 잤노? 나도 내일 또 자지? 피드백 걸어서 저기 한번 서 있으면 안 자야 된다는 노력은 한다. 계속. 어디 아냐? 어디 아냐? 내가 못 따라갔어. 첫 번째, 팔리시 바로 밑에 첫 번째 블릿. 멀티플 큐어부터 해봐.
그 맞지? Priority는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다. 그런 뜻이야. 커널은 이제 음수를 가져요. 음수를 가지니까 얼마나 우선순위가 높겠냐. 그러니까 이게 커널 프로세스의 예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시스템 코어를 타고 그림 지워버렸다 그지? 저 위에서 시스템 코어를 타고 커널 속에 유저 프로세스가 들어오지. 그러면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바뀌지. 바뀌면은 그 놈의 우선순위가 엄청 높아져요. 왜? 왜 그럴까? 똑같은 유저 프로세스인데 유저 모드에 있을 때와 커널 모드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꾼다고. 왜 그래? 유저 모드에 있을 적에는 지들끼리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돌든 천천히 돌든 동케어. 근데 이놈이 시스템 코를 하러 커널 속에 들어오면 커널 속에 코드를 얘들이 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다니지. 이것들이 딥다 많이 들어와 있으면 골치 아프지. 왜 골치 아파? 지난번에 배웠던 세마포, 커널 속에 세마포가 무지 많아. 전부 락, 언락, 락, 언락 하고 야단치고 돌아다닌다고. 커널 데이터 안 깨먹으려고. 크리티컬 섹션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락하고 언락을 안 하고 안에서 슬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데드락 걸리고 뭐 개판 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들어오면 가능한 빨리 돌려서 CPU 스케줄링을 해서 빨리 돌려서 이놈 밖에 유저 모드로 다시 쫓아보내야 돼. 시스템 콜에 리턴이 일어나도록 빨리 할당을 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너 그런 데가 어디지? 너들이 가는 방 중에 제일 중요한 방이 어디야? 응? 어디가 중요해? 아버지 방에 가면 너들 불안하지? 혼날까봐. 아버지 방 가서 뭐 개판 치고 바둑 두고 이러면 혼나잖아. 너 방에서는 해도 괜찮은데, 그지? 그래서 아버지 방에 가기 전에 문 열기 전에 딱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준비해서 들어가서 딱 용건만 얘기하고 돌아 나오잖아. 그랑 똑같다고. 해. 유저 프로세스는 상대적으로 커널 프로세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다. 여기까지 하자.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음 주에 요거 조금 더 리마인드 하고 가고.